디테일링 채널 운영하시면서 이 점은 진짜 힘들었다 하는 점이 혹시 있을까요? 업무를 해야 되나요? 다시. 아, 그렇죠. 세차 직접 진짜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부러워요, 진짜. 진짜 해야 되죠, 세차를. 저희는 간간히 야외에서 하느라 그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뒤에서 막 딱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 딱 쉬는 시간이 되면은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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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게 진짜 디테일링 세차를 하면 보통 막 2시간, 3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둘이 해도 그렇고 이제 카메라까지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오래 들어가요. 보통 어느 정도 촬영하세요? 저희가 그런 열정 넘친 스탠프를 3-4시간 했거든요. 아 진짜? 요새는 1시간 이렇게 끝나요. 요령껏 이제? 나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 힘들어요. 그래도 뭐 노하우가 생기셨으니까 1시간 안에 끝내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이는 장면 잡고 컷! 장면 잡고 컷! 그래서 요새 제일 아까운 댓글들이 막 세븐틴 할 때 왜 트럼크 날 때 목변에 안 놀리시나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었어. 진짜 아, 힘들긴 해요.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이게 코팅 작업 특히 좀 어려운 거 할 때는 옆면, 막 뒷면 다 해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들긴 합니다. 그치. 뿌려놓고서 카메라 보여요? 빼려가고 그때 닦고 하다 보면은 아,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면서 힘든 거는 뭐냐면 어쨌든 디테일링을 네. 취미로 하고 되게 매우 이제 좋아하는 취미였다가 아. 이게 일이 된 케이스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즐거워 하는 게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째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디테일링에 대한 재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아. 근데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아시잖아요. 뭔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이 타이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네.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아. 이게 진짜 촬영할 때는 내가 디테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하는 게 되는 네, 맞아요.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이제 고치학스 한참 작업하는데 잠깐만 거기까지 왔는데 뭐 그런 것도 멈춰가지고 좀 네. 찍고서 다시 해요. 아. 그리고 맛이 좀 나고 있는데 잠깐 이쪽 좀 뭐 해줘 하면 네. 이제 아. 계속 보이고 신경이 쓰이고 저 지금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 막 타이어 갈변제거 열심히 해놓고 갈변 번지고 있는데 막 찍어야 된다고 네. 이게 또 좋은 아. 장면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하든 이 시간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계속 김대표 차로 저희가 하는데 아 맞아요. 초창기에는 차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아. 그 지인들이나 누구 차를 이제 갖고 와서 네. 이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편차를 해서 가야 되는데 남이 차잖아요. 네, 맞아요. 남이 차인데 우리가 촬영하는 거 대충 해놓고는 아. 그대로 내보내면 사실 이거 우리 얼굴 침뱉는 거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빌려주신 분들한테 대한 또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촬영을 하고 나서 세차를 다시 해서 지금. 차도 일단 뭐 빌려가지고 디테일링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도 이제 뭐 그것도 그런데 차 빌리는 것도 힘들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이제 팀이 차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여도 차 더럽히는 것도 힘듭니다. 어, 맞아요. 저는 아. 그래갖고 사실 김 대표 차는 네. 휘어 부진이 안 나와요. 아. 철분제가 좀 출시해야 되는데 철분제가 좀 맞아요. 없어요. 아, 그 외제차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 차에 네. 차에 패드를 일부러 스포츠 패드를 껴놨어요. 분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희 뭐 그런 철분제가 이렇게 막막 아.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와이프 차로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거. 철분제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네. 외제차를 꼭 갖고 와야 된다는 거. 네. 다행인 거는 와이프차가 흰색, 이 친구차 검은색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뭐 세정제, 프리오시랑 그런 부분 테스트할 때는 흰차 사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흰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공감해요. 흰차, 회색 약간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뭐 왁스 입혀놔도 네. 안 보여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광이라 아직 그런 게 차량 선택에도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맞아. 흰 차 열심히 광 내놓고 뭐 별티 안 나요? 이런. 흰 차는 이렇게 광 내놓고 뭐 이렇게 물을 뿌려봐도 비딩들이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카메라 안 보이죠. 네, 그게 되게 아쉽긴 하죠. 확실히. 예전에 있어요. 이게 뭐냐 싶은 거. 안 보여. 막 눈이 막 빠질라 그런 예전에 영상이 있어요. 아. 하긴 세차하는 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날씨 이제는 날씨 영향 안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아직도 이제 네. 비나 눈에 또 촬영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되고 남차 빌릴 때 이제 내일 비 오는 날인 거 뻔히 알면서 이제 그렇죠. 그럴 때 좀 아무리 지인이라 하지만 좀 내일 비 온다는데 오늘 해줄게?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하드한 것도 이 친구 예전에 네.
포프트탑 하느라고 네. 차를 이제 바로 동생 차를 빌려왔는데 차가 좀 낮아요. 네. 차가 낮으니까 그 주차 그 스톱 보이죠.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아는 남자 중에 누군지 제일 못하거든. 전진으로 막 그 비트 부셨어요. 아. 남자 빌려왔는데 그 친구가 그냥 아, 괜찮아요 해갖고 넘어갔는데 네.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 친구 차 운전 못하겠다고. 아 근데 그런 거 좀 맞아요. 불안해요.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간다는 게 좀. 또 경환 시간이 있을 때 경환 시간이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리막 같은 게 뭐 24시간 뒤에 하면 또 야 1박 2일만 빌려줘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것도 좀 애로사항인 것 같고. 애로사항들이 많지. 그렇지. 아 자 그리고 이제 그 오토그리밍의 어떻게 보면 이제 캐릭터가 주된 캐릭터가 태용인데 보통 김 대표님을 저번에 한번 만나 뵈니까 이제 뭐 쇼핑몰 운영도 하시고 마케팅도 하시고 영상 촬영도 편집도 그다음 손님 응계도 다 하시는 것 같고 응? 뭐 거의 그 말로만 들어봤을 땐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제 제가 뭐 도움을 청할 때나 해도 항상 대표님 딱 통화되는데 페페 형은 얘도 뭐 하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뭔가 제가 하는 일을 남들 모르게 해요. 아. 이 오토그루밍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편집장 제 입으로 얘기하고 그런 건 싫어해가지고 아 그렇다고 한번 말로 표현해 주시면은 말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써서 못하죠. 아, 난 열심히 하지만 DVD야. 아, 그런 느낌이네. 저는 알아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오토그루밍을 사랑하는 애사심이 커요. 아, 그렇구나. 일을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게 고정관념이다. 아,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모르게 뭔가를 구상하거나 네. 그걸 구체화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딱 출근해갖고 딱 한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하필 그 아맞다 할 때가 항상 뭐 바쁘실 때 와서 잔소리하고 하신다고 밤에 그래 밤에 같이 놀자 한다는데 저는 이제 좀 월요일 아 바쁘죠. 택배가 많아요. 저는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택배 싸고 노하고 막 정신 혼인 빠져가지고 퇴근하고 네. 이제 애기랑 놀는데 9시에 갑자기 카트 8개가 출근을 와요. 그냥 출근도 안 했어요. 나오지도 않고 지갑 없으면 또 올라가서 야 그런 새끼 난리 어디서 너무 소리 이해해. 가끔씩 동될 때 있어요. 아 어떨 때? 네. 수도관 동파됐을 때 이런 거. 아 수도관? 뚫어지는 거야. 수도관 동파됐을 때요? 소사! 네, 소사에 소사를 남겼습니다. 인스타 보니까 그 잡초도 가끔 베시고 앞에서 잡초? 와 저기 있잖아요 저거. 뭐가 있나요? 이거 약간 추워가 이거 도시에서는 농약 잘 안 팔아요. 이거 먹고 죽을까 봐. 먹고 안 팔아요. 먹고 죽을까 봐. 근데 시골에는 이제 이걸 쓰니까 아...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뭐 제초제 좀 달라고. 제초제로 원래 유명한 게 그라모톤인데 그거 먹고 이걸 주려고 이거를 사서가지고 아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시네요 오토그리밍에서. 그러니까 뭐 잡초를 약도 잡초가 우리 앞에 잡초뿐만이 아니라 진입로 들어오신 큰 길에서 아. 큰 길에서부터 그 거기를 완전 도시 개량 사업을 할 정도로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한 것도 안 돼. 이 새끼들이 잡초라는 게 독하죠. 아씨 이래서 잡초라고 부르는구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해. 그래서 걔네들 한 마리 자른다고 또 이거 뿌려놓고 네, 그래서 오토그래밍이 좀 더 이제 잡초를 죽이고 나니까 좀 더 잘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냐고 지금. 어쨌든 한 분이라도 오토그래밍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네.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다 차 이렇게 그쵸. 좋아서 새 차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오다가 스트레치가 났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안 와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이런 거 하는 새끼들 맞아? 생각을 할 거야. 아니요. 저 먹고 계신데 이런 애사심 말고. 이런 애사심. 아니 지금 내 마음을 몰라줘요. 잡초이고 삼국자. 아 또 그런 거구나. 내 목도 뭐 하는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하루 종일. 그치 그거 하고. 에어가 세요. 아, 네. 아 에어가 세구나. 네. 저게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그 안도 뚫려가지고. 에어 안 세게 해서 아, 엄청난 거. 일을 그리고 사무실 약간 좀 빨래 널어지는 거 제가요? 그 형님 모시던데요? 네? 그 평상시 입도도 빨아놓으신 거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어 그렇습니다. 뭐 잡단 일을 하시면 결국에 뭐 이 건물 관리인이잖아. 제가
세차하잖아요. 촬영할 때. 네. 아, 그렇죠. 아, 힘든 일이죠. 어, 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씁쓸해 보이시는데요? 도르밍의 네. 전체 기획은 이제 보통 대표님이 하시고 가끔 이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아, 너무 짜증나는 게. 네. 아, 네네. 짜증내지 마. 짜증내지 마.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특이하게 그러면은 토시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쓰는 말이 아니잖아. 안 쓰는 말이 아니잖아. 일본에 뭐뭐 했죠? 나랑 했죠? 라는 한 번 때렸는데 했죠? 조금만 들려. 조금만 조금만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쓰고 나서 그걸 주면은 한 번도 안 읽어요. 네. 현장에서 그냥 한번 보고서 지 마음대로 하고 그랬지? 아, 지금 아직 몰랐구나. 다 봐. 다, 뭐, 다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전 계획이 있어요. 아. 굳이 대본을 안 짜면 될 것 같아. 왜 그러면 대본을 쓰라고? 그 생각이 너랑 나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거 있을까? 웃기잖아. 아, 이 영상에서요? 재밌잖아요. 워터그리밍에 또 새로운 뭐 반성하시는 반성하시는 모습 찾으시고 아니 여러분 하드로 없이 오성광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워터그리밍이 나고 내가 워터그리밍이에요. 아, 확실한 에너지 분인데 네. 사무실이 저희가 아까 들어가셨잖아요. 네. 대표 자리가 안쪽에 있거든요. 아, 그렇죠. 눈앞에 있고 대표자리가 안쪽에 있어요. 점점 권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 권위? 대표라는 거. 나 대표라는 거. 그걸 한다고 그래. 이미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그 꼰대 문화와 우리는 정말 다른, 아.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안쪽 자리 쓰시면 그래도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있을까요? 장점 없어요. 여기서 불 쓰면 불 세갖고. 아, 뒤로 들어가나요? 다 젖어갖고 저기 실리콘 쏴야 되는데. 아, 아 그것도 제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아, 물만 있는 것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잡부래요. 잡부. 그렇죠. 그림이게 잡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사랑하면서. 아,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네. 야, 그치, 내가, 야, 사람 불러가 아니라 저는. 아, 내가 할게. 기다려봐. 우선 하는. 아. 전부도 저희 제가 가요. 아, 그렇구나. 다 하시네, 그냥 공부 그러니까, 관리를. 관리인이신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야, 씨, 농약인데? 그러니까 세차 방송에서 지금 농약 갖고 나온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뭔가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농약 이거를 그 잡초 자르면 필클리너를 거기다 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철분 제거제를 아마 뿌렸을 거예요. 근데 아 진짜 해보셨네요. 왜냐면은 절박했어요. 아 이게 잘랐는데 다시 자르려면 호스 모자라. 그렇죠 그렇죠. 아, 했어 근데 아 얘네 잡 아까 전 잡초는 잡초예요. 그래서 잡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치고 가고 아빠한테 달라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까 또 뭔가 해결 방안을 좀 찾아내신 거네요. 또 이게 비가 오면 새끼들이 이런 적이 생긴 거 같아요. 한 개가 아니라 와 스피링이에요. 아, 진짜 하나의 정글이 그러니까 정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괜찮은데 저쪽에는 좀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가 아. 좀 무서운 쓰레기 있죠. 무섭게 생긴 만지기 싫은 쓰레기. 그게 뭐예요? 더러운 것들을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아 더러운 건가? 뭐 이상한 사람 손 나온 거고 막 그런 쓰레기 있잖아요. 정체불명의 검정 봉투. 쓰레기들. 어, 무섭다. 닭 죽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쓰레기 있어. 거기는 좀 무서워갖고 낫질보다는 이제 제초제 좀 더 많이 쏘고 이렇게 했죠. 와. 재밌다. 디테일 유튜브 채널이 사실 그냥 새 차니까 이게 주제가 항상 변하지가 않잖아요. 차가 안 변하니까. 그래도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뭐랄까 비결이 뭘까요? 이거 뭐가 있을까요? 5년 동안 비결을 좀 딱 꼽는 것 같고요.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요새 솔직히 조금 숙제대로 떨어져가고 아 네 맞아요. 한정적이라 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걸 꾸며보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처음에 시작은 이제 디테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가이드로 아, 네.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네. 이제 왁스 코팅 리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가 초보 시절에 왁스를 이제
팀이라든가 이런저런 다양한 와서 써보시겠는데 뭐 제조사든 수입사든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 그래서 항상 안 닦이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두려움이 있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네. 초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얼만큼 놔둬도 닦이냐. 그럼 얘 얼만큼 놔두고 닦아야 돼? 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막상 처음에 보면 네. 얘는 뭐 바로 닦아야 되나? 뭐 한 판을 하고 닦아야 되나? 뭐 전체를 아, 하고 닦을 수 있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그걸 대신 해보자. 아.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보고 그걸 이렇게 해도 닦여요. 뭐 그런 걸 보여드리자. 그리고 아. 그러면서 뭐 발설이 되는가 뭐 그런 것도 도와주고 우리가 느낀 것들을 전달을 하자. 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비결이라는 것도 비결인데 네. 뭐 한 바퀴 떨어지면 야 왁스 하나 봐봐. 아. 네. 제품은 그쵸. 뿌연하죠 사실. 많이 나오죠. 다 못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품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소재가 떨어지면 야 왁스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너무 왁스만 남아고 어쨌든 아. 왁스가 덜 나가면 또 리뷰 안 하시나요? 맞아요, 그럴 때도 맞아요. 있고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소재가 좀 떨어진다 생각이 잘 안 난다 싶으면 제품 쪽으로 갔었던 게 있고 요즘에는 또 다시 이게 평평평평 도는지 다시 또 소재들이 계속 생각이 나갖고 아. 그런 제품들은 이제 앞으로는 줄이려고 했거든요. 아. 사실 줄인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 이야기, 네, 왜냐면 사실 내가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게 된 게 네. 이유가 사실 뭐예요? 그럼 어느 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홍보 네, 네. 그걸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면 점점 나중에는 이 우리 말이 그냥 홍보지 진짜 그 느낌을 아, 전달하는 게 아니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쇼핑몰을 할 때 어떤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몰을 하면 얘네들이 순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쇼핑몰을 계속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게 더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자유로웠는데 계속 얘기하자면은 저희는 제품님들은 워낙 희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밖에 없었지만 지금 네네.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저희는 좀 더 저희만 할 수 있는 유니크한 걸 찾아보자 그래서 아. 이제 지금 계속 둘이서 얘기하고 재밌는 거 발견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뭐 이거 이제 처음 질문과는 다른 이제 그냥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되는 말인데 처음에는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했었어요. 아 맞아요. 처음에 하고 싶은 걸 했었는데 하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해야 되는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생각을 할 때 재미도 없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냥 다시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나네 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오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까 말씀드려본 것처럼 그냥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짜 너네한테 도움되려고 이걸 보여주고 싶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판이냐 뭐 한판 닦았냐 요즘에는 좀 이게 디테일 유튜브에서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습 페이지 요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중들이 맞아.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소비자들이 알게끔 어느 부분만 하세요 마세요 이게 확실히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도 쇼핑몰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테일 유튜브를 쇼핑몰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없이는 유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맞아. 진짜로.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유지가 어때까지 네. 뭘 먹고 살아? 얘가 가장 궁금할 때 사는 거죠. 아까 뭐 해야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좀 재밌으려면은 사실 좀 돈이나 시간 쪽으로 여유가 있어야 이게 네. 또 제가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나와야지 더 즐길 수 있는 네. 거라. 그래서 지금 업체밖에 받으셔가지고 홍보를 대신해 주시고 이런 수준은 아예 아니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골라서 아무거나 해보고 싶은 거 하시는 수준이라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제품은 웬만하면 노출을 안 시키려고 왜냐면 제가 또 부탁해서 혹은 너무 안 나오거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나도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물건이 팔려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아는데 저는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제가 굳이 이 제품을요, 에 막 좋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선택이니까. 이거 좋아요를 계속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더 안 들릴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그런 거라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네. 우리 서로 알기 때문에 아 저 양반은 진짜로 이야기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네요. 그냥 파워블로거처럼 뭐 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홍보하네 로 보이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해서 그냥 제품을 아예 안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디테일링 채널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게 솔직히 왁스 코팅 시간이에요. 또 그걸 네. 가장 많이 기대하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왜냐면 아까도 제품 제가 세 개를 네네. 갖고 나왔는데 왁스에서 빵 터져가지고 그쵸. 왁스 이외에 다른 제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 딱 그게 제 이벤트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서 좋다고 말씀드려도 반대 입장인 분이 댓글 저게 왜 좋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이게 안 좋다 해도 난 잘 쓰는데 니들이 왜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또 리뷰하기 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악플 때문에보다 그런 부분에는 사실 많이 좀 지친 게 있죠. 그렇죠. 아 이게 쇼핑몰을 안 하고 있어도 어차피 들을 욕이거든요. 이게 또 근데 하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 더 막 지들이 파는 거라고 막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라이브 할 때 슈퍼챗도 쓰지 말라고 해요. 아. 왜냐면 슈퍼챗 안 따도 이 새끼다 그러면 줘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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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받아야지. 아니, 돈은 받아야지. 아. 오우 씨. 근데 이게 나 본능이에요. 사람이. 네. 본능적으로 아니, 온 거 아니라 내가 적어뒀던 그 우리 비누 칠하는 그 타월이죠. 야, 네, 네, 그냥 네. 수건 말고 이렇게 비누 칠하는 거. 노란 거. 그걸 남들 이렇게 착 펼쳐가지고 탁